됐나? 아, 또 불안정하네. 됐다. 아, 떡볶이 차릴 뻔했어. 학원 잘 가. 이것도 좀렉 걸린다고? 화질 내렸는데? 나 떡볶이 차릴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인데. 요즘 떡볶이가 너무 땡기더라고. 원래 요즘 말이야 하고 뒤에는 떡볶이가 땡겨라고 할라 했는데 그냥 요즘 말이야가 뭔가 관심 더끌것 같아가지고. 떡볶이 먹방. 뭐 먹었어? 뭐 먹었어요? 밥? 와이파이. 야끼만두 한 개. 만두 하나. 응? 닭발? 이 시간에? 나는 닭발이 이해가 안 가. 먹을 게 많은데 왜 발을 먹어? 닭발. 나도 진짜 하나만 주고 싶거든? 근데 우리는 같이 있지 않잖아. 그치? 와, 오늘 필라테스 너무 힘들었어, 진짜로.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맨투맨 보여줘요, 님. 맨투맨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과몰입장 뜬거 봤어? 그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 너무 피곤하면 아예 가지 말라고 하는데 좋아요, 우리도 하고 나면. 만두 넣었는데 만두 어디 갔지? 이거 먹거나 조금 먹고 얘기해도 되죠? 그래도 되지. 제가 또 우주미키 아니었습니까? 콜라하면 펩시죠. 그쵸? 맛있다. 아, 나 수호파 7화인가 봤어요?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멋있어?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만들지 방송을? 진짜 요즘 사람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잖아.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너무 멋있어. 난 내일 했어. 이 내일의 이름은
옥돌 네일입니다, 여러분. 옥 색깔. 이쁘지? 내가 옛날 사람처럼 얘기한다고요? 옛날 사람처럼이 아닐 수도 있어. 옛날 사람일 수도 있어. 진짜 너무 다 잘하셔. 아, 나 소리 지르면서 봤어, 육성으로. 방에 문이 두개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뒤에 보일러실이에요. 떡볶이엔 콜라지. 나는 근데 떡볶이에는 어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난 떡볶이에는 떡을 좋아해. 아, 푸딩 봤어. 너무 귀여워. 코에 뭐 묻었다고? 코에 안 묻었어. 안 묻었어요? 떡볶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후회 중이야. 만두 두개 넣을 걸. 괜히 하나만 넣어가지고. 루다 내일 캠핑 간다고 뿌염했다고? 아우, 그런, 그 너무, 그 꾸미면 재미가 없어. 난 지금 요차 그대로 갈 거야.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야지, 캠핑을. 편하게. 뭘 꾸며. 뿌염을 뭐하러 해. 난 머리 질끈 묶고 갈 거야. 그런 게 맛이지. 오. 미끄럼틀. 까사하고 컨텐츠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난, 나랑 루다가 했지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빨리 보세요. 떡볶이가 어디 거지 이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오마뎅? 오뎅집 거예요. 아, 오뎅집 어묵집 거예요. 짱 맛있어요. 가래떡이야. 나도 이 모자 지금 너무 벗고 싶어. 근데 벗으면 안 돼. 큰일 나. 먹어본 적이 없어요? 떡볶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루다가 무슨 빵 사갈지 고민한다고? 루다한테 전해줘. 나 호떡 먹고 싶어. 불에다 호떡이랑 마시멜로 구워 먹고 싶어. 향수 조금 삐뚤어졌다고? 아니야, 아니야. 모자 거꾸로 쓰면 큰일 나요. 은서가 뽀뽀했어? 누구랑? 아직 나랑도 안 했는데. 뽀뽀를 누구랑 했지? 응. 호떡. 저 우정들이 전해줘야 재밌지. 내가 아까도 루다한테 깨톡했거든. 오늘 뭐, 어떻게 입고 가, 옷? 루다야, 오늘 뭐 입고 가? 그랬더니, 루다가, 언니, 엄청 추울 거예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바지 그냥 추린 반바지 입었어요. 이거 먹고 좀 샤워해야겠어. 땀 흘려서. 그래도 사람이 점점 들어온다. 시간대가 진짜 안 좋아가지고.
내가 추운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더운 건잘 참는데. 추운 거를 진짜 너무 싫어해. 그래가지고 나 진짜 따뜻하게 입고 갈 거야. 나 패딩 입을 생각도 좀 있어. 내가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힘이 없어. 아, 안 하던 운동 하려니까 힘드네. 그래도 내가 오늘 봤더니 꽤 했더라고. 음악 방송 봐야 돼서 나간다고? 우주소녀 없는 음악 방송이 재밌어? 내 목공이 뭐라 뼈에 바람 들어온다. 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와, 나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 작업실 브이로그 찍은 거 있잖아요. 내가 편집을 진짜 빨리 했거든요. 나 솔직히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하더라고, 생각보다.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난 처음 해보는 거니까 깔아서 프로그램을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새벽까지 했거든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진짜로.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 계속 막 글자도 이상한 데로 가 있고. 진짜로. 나 우쭈한테 진짜 레슨을 받아야겠어. 이거 어떻게. 나도 예쁘게 잘하고 싶은데. 우정 중에 편집 잘하는 사람 있어요? 꿀팁 좀 줘요. 편집? 얘기해도 되나? 편집 프로그램? 여보. 핸드폰으로 찍은 거야. 근데 또 문제가 뭐냐?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내 노트북으로 옮기는 게 거의 한 3시간이 걸렸어. 무슨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연결해가지고 노트북으로 옮겨야 되는데 내가 이제 저걸 어느 정도 잘라서 옮겼어야 되는데 내가 다 옮긴 거야. 그래서 한 3시간이 걸리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저거. 프리미엄 프로가 아닌가? 옮기는 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저 핸드폰에서 좀 자른 다음에 옮겨야 될것 같아. 진짜 큰일했지. 나내 성격에 진짜로 진짜 아니. 폰 영상이 내가 거의 그 작업하는 게몇 시간을 찍었으니까. 그래서 옮기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와, 이거. 다음에 내가 지금 계속 찍어두고 있거든요? 일상 막 브이로그 찍으려고 말했던 거. 근데 그거는 좀 자른 다음에 옮겨야 될것 같아. 내가 원래 이거 해야 돼 하면은 막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좀 천천히 이렇게 찾아가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맑은 고딕도 쓰고, 난 맑은 고딕인지 몰랐거든. 그래도 다음엔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해봐야지. 나도 루더처럼 될수 있겠지? 편집 실력이? 그리고 약간 TMI인데 나는 저작권 있는 노래를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 노래를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앞에도 무료 막 찾아가지고 넣고, 인트로도. 뒤에 그 노래 부르는 거, 그냥 그 바이바이 나오기 전에 그 엔딩 부분도 그것도 내가 만든 거야. 그 BGM을. 근데 보니까 그냥 밑에 쓰면 써도 되더라고. 근데 그럴 줄 알았으면은, 아니, 거기다가 그 표기를 하면은 되나 봐. 몰랐어요. 아, 저작권 있는 노래 쓰면 수익 창출이 그 노래로 가요. 근데 나는 뭐 수익 창출이 중요한 거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수익 창출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나는 그냥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나는 찾았는데 막 없는 거야. 노래가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야. 무료 저작권 노래는. 그래서 앞에는 그거 쓰고. 아, 맞네. 우주소년 노래도 있었네. 그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급하게 내가 막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아무거나 찾아가지고. 삐지엠 만든 사람 나밖에 없을걸? 그지 않아? 안 걸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근데 루다는 쓰던데? 떡볶이 매운 게 아니야. 매콤한 거야. 설토벤이래. 아, 배불러. 배부르다. 맥주 아니에요, 콜라예요. 반 넘게 먹었는데? 맵진 않아. 매콤한 거야. 과몰입장 재밌죠? 그 찍을 때 내가 텐션이 높았어. 그 텐션이 높은 게몸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높은 게 아니라, 그 다음날도 그 더블랙 때문에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텐션이 높은 거야. 그걸 이겨버린 거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었어. 잠시만요, 여러분. 입술 좀 바르고 올게요. 아, 매운가 이거? 많이 먹으면 피곤하지 않아요. 많이 먹고 있어요.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내가 오늘 또 필라테스하고 회사에 들려가지고 우정분들이 보내준 편지를 읽었는데 진짜 너무 귀여운 거야. 육성으로. 와, 진짜 귀엽다. 귀여워. 이랬어. 응? 와, 3,000명 됐다. 4,000명 가자! 친구들 다 불러와요. 옷장에 모자? 뭐, 못해도 30개는 있는 것 같아요. 비니까지.
응? 운전면허 딴 지가 언젠데요. 운전하는 여성이랍니다. 차는 없어요. 나 배부르다면서 계속 들어가네. 응? 회의 잘했니? 인생의 첫 팬레터였어? 영광이야. 떡볶이 먹고 있어요. 나 그래서 그거 찍으려고 했는데. 주차하는 거, 주차 연습하는 거. 그것도 찍으려고 그랬는데. 저번 주 주말에 찍으려고 했는데, 저번 주 주말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 이번 주에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아빠랑. 주차를 도대체 어떻게 해? 난 진짜 주차, 어. 멋있게 후지는 미안. 아직 안 돼. 씹기 귀찮아. 요즘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간간이 브이로그도 찍고 노래 연습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찢지 않아도 사랑해, 누구야? 이랬다니까? 씹기 귀찮다고, 씹기. 떡이 이만한데 이걸 씹기가 귀찮다는 거지? 씻기가 귀찮잖아. 저 씻는 거 좋아합니다. 오래 씻어요, 오래. 다 먹겠다, 이거. 흘렸다. 아. 괜찮아? 빨면 되지. 아, 침대 위에서 뭐 먹는 게 아니었어. 괜찮아? 콧물 나. 옷에 흘린 게 아니야. 이불에 흘린 거야. 엄청나지? 난 이불에 떡볶이 흘리는 사람이야. 괜찮아, 빨면 되고. 어차피 이불 바꿀라 했어. 여름 이불이니까. 이불에 안 흘렸으면 됐어. 안 돼, 이불이었어.
아, 나 이거 하나만 먹고 그만 먹어야겠다. 다 먹어놓고서. 다 먹어놓고서. 내가 떡볶이를 옆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건가요? 귀여워. 맛있다. 소설 드라마 티저 봤어요. 스토리 올렸잖아요. 이거? 이거? 솔직히 추선장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살짝 오글거렸습니다. 이거. 딱 알겠어. 나 소재 오래 봤잖아. 소재 뭐 하려는지 알겠더라고. 소중의 드라마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나오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였지? 제목이? 내가 그 스토리에다가 추도꼭지 여기서도 울고 있네라고 하려다가 감성이 깨질까봐 그냥 그건 올렸어, 참고. 아이돌 덕후. 아이돌 덕후, 화이팅! 열심히 지금 찍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었는데 헷갈린 거야. 아, 진짜 내일 뭐 입지? 내일 뭐 입지? 캠핑 때? 봐봐, 골라줘. 후드티에, 청바지에, 진짜 패딩 입어야 되나? 아니, 편하게 가는데 그냥 골라달라는 거지. 후드티에, 청바지에, 패딩, 후리스. 나는 하얀 색깔로 후드티 입으려고. 트레이닝복 세트는 없습니다. 패딩 오바라고? 나추 진짜 많이 타는데 보통 사람들보다 한 1, 2도가 낫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바지만 신경 써줘잉. 미치겠다. 아, 나 얼굴 빨개졌어. 알겠어, 알겠어. 아, 너무 귀여웠어. 바지만 신경 써줘잉. 그리고 나 후식 먹을래. 후식 먹방까지 볼래요? 엄마가 운동할 때 맨날 굶고 한다고 견과류를 사줬습니다. 매일 한두 개씩 먹고 있어요. 노란색 양말 신지 말아줘잉. 알겠어, 알겠어. 하얀색 신을게요. 내가 진짜 그동안 많이 괴롭혔나봐, 우정을 바지로. 하루 경과 아니거든요. 맞네. 아니야. 달라, 앞에가. 샐러드 먹고 계시는구나. 호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우정들이 얼마나 내 바지 때문에 마음고생했으면 바지만 신경 써줘잉. 패딩 진짜 오바야? 우정, 나 진짜 얘기할 거 있어. 진짜 슬퍼하지 말아요. 눈물 흘리지 마. 나 백신 썰풀때 입었던 나이키 바람막이 있잖아. 그거 택시에 두고 내렸어. 내가 그게 없는 거야.
아니, 그게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본집에도 없고 숙소에도 없어. 그래서, 아, 어디 갔지? 다른 사람 옷장에 들어가 있나? 막,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내가 기억을 계속 며칠 동안 되새겼어. 아, 도대체 내가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지? 아, 언제지? 아, 어딨지? 어딨지? 다 뒤졌는데 없어. 근데 내가 생각이 딱난 거야. 본집에서 그걸 입고, 반팔 입고, 그걸 입고 택시를 탔는데, 내가 좀 더웠나 봐. 몸이 좀 더웠나 봐. 그걸 벗고 옆에다 뒀는데 숙소에 내리면서 그거 안 들고 내린 거야. 진짜 그거 산지 얼마 안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택시에 뭘 두고 내린 적이 되게 많아요. 저번에는 가방을 두고 내려가지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때는 금방 찾아가지고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간이 흐르고 내가 깨달아가지고 정 많이 들었었는데. 의장분들이 잘 어울린다고, 이쁜다고, 최대상 같다고 그랬는데. 잃어버렸어. 어쩐지 없더라. 품절이야? 그래. 아, 잘 입겠지, 누군가가? 예쁘게 입어주세요. 만약에, 이거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 거를, 주우셨다면 예쁘게 잘 입어주세요. 아, 그거 이뻤는데. 나 때문에 품절됐다고? 설마. 아, 그거 진짜 예뻤어. 내가 딱 엄마랑 매장 가가지고 입어본 다음에 허, 너무 예쁘다고 바로 산 건데. 이렇게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래, 다음부터 잘 챙기자. 근데 아마 내가 카드로 결제했어도 누군가가 그냥 가져가면 모르잖아. 품절이야?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뭐. 그냥 우영들이 좋아해 줬던 옷이니까. 그래도 나도 애착이 있었는데. 정신 차려야지. 나 때문에가 아닐 거야. 그래, 그리고 브이앱은 한번 했으니까. 혹시 그 바람막이를 주우신 분 저에게 돌려줄 의향이 있으시다면 스타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핫팩. 교환일기? 맞네, 까먹으셨다. 아유, 지겨워, 지겨워. 아유, 지겨워, 아유. 부스러기 다 흘렸네. 배불러. 나 간식배는 따로 있잖아. 건강에 좋아, 견과류는. 햄스터 같다고? 견과류 그 부시래기 여기 다 흘렸어. 일단 이거 끄고 이불 빨래 하고 청소기 돌려야 될것 같아요. 으, 지겨워. 이거 내가 어디서 봤냐면 키 선배님, 나 혼자 산다? 거기서 하시는 거 보고, 와,
저거 진짜 지겨울 때면 딱이겠다. 아, 팔 아파. 지겨워, 지겨워. 림프 오늘 왜 이렇게 웃긴 말이 많아? 아, 내가 아까 여기 계속 운동했더니 여기 너무 아프네. 겨드랑이야, 여기가? 그런 것 같아. 그, 겨드, 팔과 여기를 이어주는 요 사이가 봐. 그러면은, 노래 추천 한번 해줘볼까? 오참? 오참 V의 댓글, 그 뭐지? 채팅으로 웃겨봐요, 그러면. 노래 추천? 노래 추천 해볼게, 그럼. 뭐가 있을까? 노래 추천. 허니 제이슨. 이거 이거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음악 소리가 너무 커? 알겠어. 허니제이슨 대박이야. 이거 하는데 허벅지가 탄탄하셔. 깜짝 놀랐어. 그 생각하면서 필라테스 했어. 나도 침대 위 파이터. 야야. 이리로 와. Look at me, look at me now. 콜라 취해. 신나. 어머, 이거는 내가 튼 거야. 랜덤 플레이야. 춤은 이건 잘 몰라. 춤 뭐지 이거? 넥스트 레벨은 춤 안 돼. 누가 펩시 알콜 넣냐고? 가사가 뭐야?
김민아, 김미 김민아, 뚜뚜뚜뚜. 김미 김민아, 김미 김민아, 뚜뚜뚜뚜. 노래 너무 좋아. 뚜뚜뚜뚜. 김미 김민아, 김미 김민아, 뚜뚜뚜뚜. 에스파 노래예요. 진짜 랜덤 플레이로 나왔어. 뚜뚜뚜뚜. 오케이. 조금 난 울고 싶은데 끔찍한 기대. 아 머리 아파. 머리 흔들었더니 머리 아파 지금. 아 머리야. 또 무슨 노래일까? 재밌네. 이거 침대에서 하니까 역시 난 침대 체질이야. 내가 춤추니까 시청자가 올라갔어. 좋아요도 올라갔고. 가사를 몰라. 나 가사 잘 몰라요. 알코올 없습니다, 여러분. 제로 콜라일 뿐이에요. 침대 무대 체질? 또 무슨 노래? 나 신나는 노래 추천해줘요. 색안경? 이 노래도 좋더라고. 근데 가사를 몰라. 근데 내가 춤을 모르니까 이거 눕방해 달라고? 지금 침대가 떡볶이도 흘리고 놀 상황이 아니야. 내 가사를 잘 몰라. 아, 이 노래도 좋아. 흑맥주래. 어, 너무 신났었다. 아니, 노래 추천을 그냥 해드릴게요. 노래 추천. 뭐가 있을까? 맞아, 있어.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노래 알아요? 에피톤 프로젝트? 옛날 노래인데 내가 이거 연습하려고 가사도 뽑아놨거든요.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이거 몰라요? 가사가 이게 대박이거든요. 에피톤 프로젝트에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이 노래 진짜 좋아. 중학생 때 많이 들었다. 어? 그런 거 나도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 내가 이거 연습하려고 가사도 뽑아놨어. 부모님 생각해야 돼. 저 그거 봤어요. 강유미님이 그 인프피 하신 거 너무 잠시만요. 그러니까 은서가 갑자기 했네. 잠깐만 기다려. 은서야! 어, 나 브이앱 중이야. 그냥 알려주려고. 안녕. 은서가 막 통화를 하면서 들었네요.
내 발성 어땠어? 은서야! 노래 틀까? 계속? 캠핑에 들을 노래 같은 거 내가 가져갈까? 플레이리스트? 어때? 캠핑에 들을 만한 노래. 아, 나그 얘기하고 있었지. 맞아. 강유미 선배님이 인프피 한거 봤는데, 나랑 조금 다른데,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 플레이리스트, 뭐 들을까? 뭘 들으면 좋을까? 추천해줄 거 있어요? 일단 이거 들어야지. 우리는 바다를 가진 않지만, 여기 이거 건드면 안 돼? 어, 아니 근데 전부가 좀. 은사 여기 앉아. 이거 건들면 안 된다. 여기 건드면 안 돼. 아, 나 지금 진짜 힘들어. 왜? 나 운동하고 왔잖아 지금. 아. 무게 치고 왔거든. 지금 난 춤추고 있었어. 어딜 여기 이렇게 앉아서 어떡해? 여기 좀 여기 내 떡볶이 여기서 뭐 지저분한데? 안 흘렸어? 흘렸지 여기. 빨아야지. 지금 발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불안해서요. 어머, 나 지금 여러분 안녕. 진짜 안녕하세요. 운동 지금 약 킨지 48분 4초가 지나가고 진짜? 있어요. 네, 떡볶이까지 저기 야무지게 먹었거든요. 어디 떡볶이예요? 저기 아래 오마댕. 나 거기 지금 어묵 먹고 아니 올까 생각하고 있는데. 진주먹거리하고 어딜 갔다 오시는 거예요, 요즘? 진주먹거리하고 헬스하고 여기 왔어요. 헬스하고 산책 좀 하다가 오늘 조금 감성 챙긴다고 아워에서 버터프리츠 먹고 혼자? 혼자 아니지? 혼자 혼자 버터프레첼을 먹었다고? 그거 프레첼이 아니고 뭐지? 이렇게 그냥 빵 사이에 버터 넣는 거 그게 버터프레첼인데? 응 그건가 봐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아니 우정 여러분들 할 얘기 없었어요. 나 방금 그 제시 선배님 그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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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지금 오 골드 블러디 후 고고 이거 버디휴 쳤거든. 근데 내가 그거 넌 가릿 추니까 갑자기 시청자분들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그거 원치 않는 우정도 있어가지고 내가 왜? 바로 좀 조용한 건데 근데 좀 이상하다 침대 위에서 혼자 아 팔씨름 최강자 근덕이 뽀뽀 싫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뭐 했어요? 아니에요 뽀뽀했어요? 아니에요 왜 부끄러워 건들지 마. 건들면 내가 언제 쉬고, 언제 쉬고. 알겠어. 넘어갈게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네, 다음. 자, 연댕이랑 브이앱을 언제 할 예정입니까? 우정들아, 너네 그러지 마. 아유, 나 무슨 얘기냐. 나랑도 뽀뽀를 안 했는데 어디 가서 뽀뽀를 했냐. 이랬더니 뽀뽀를 했대요. 여튼 뽀뽀하지 말라고 진정하라고 하시네요. 그 알죠? 우리 옛날에 유명한 짤이 있었잖아. 너 오빠 나한테 뽀뽀를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그래도 아까 봤지? 마스크 한거 봐서 지금 안 피한 거야. 오늘 사고 나겠다 하는데 절대 사고 나지 않습니다. 아이, 네. 우리 둘이라서 절대 사고 사고 나는 나지 거. 않습니다. 입장 표명 부탁한대. 뽀뽀? 어떻게 생각해요? 뽀뽀? 뽀뽀는 저는 새경이가 아니어가지고 잘 비즈니스잖아요. 몰랐어요. 예. 비즈니스. 쟤 이거 먹고 헐, 취했거든요. 내가, 아. 근데 흥하게. 뭐, 우리 멤버 중에 뭐 작품으로 이렇게, 허리야. 그런 장면에 첫 주장 아니잖아. 저랑 언니도 뭐 폴라로이드 있던? 이거 무슨 말이죠? 네?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말이네요. 우리 둘다 입장 표명 해야겠네. 아, 비즈니스입니다. 그래. 뭐 그런 거 가지고 로봇이에요, 로봇. 너무 재밌다. 애들아 고마해. 아, 알겠습니다.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아, 세경이. 세경이죠. 어, 세경 이름 잘 어울리네요. 한때 세경이었지. 성이 뭐였어요? 몰라요? 아마 네, 1년 전제 친구여가지고 아. 1년 전이어서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정세경이었을걸요? 신세경 선배님은 아니었을걸요? 누나들 3초만 조용히 하자. 오늘 왜 이러실까? 머리숱 많다고. 여러분 저 진짜 머리 기르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열심히 꾸역꾸역 기르고 머리숱이 왜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저 반만 줘요. 나랑 반반 나누자. 머리 기르는 속도. 아, 저는 머리는 빨리 길러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더디게 길러. 머리는 빨리 기르는데 그 뭐지? 숱이 많이 없어가지고. 톡소리 뭐니? 아, 이거 우리 원래 이거 몰라요, 있어. 이거? 우리 이거 내줘야 돼요, 이거. 오케이. 이렇게 내줘야 돼요, 여러분. 필라테스 선생님도 오늘 저 허리에서 두 소리 오늘 내주시더라고요. 필라테스 했어? 아, 필라테스 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너무 기특해요, 예. 네. 이거. 연기를 잘한다고 전해달래요. 너네 언니 어필하고 칭찬해주냐? 숱은 초소정 있는데 소정이는 진짜 그 뭐지? 그 뭐지? 포비? 그 뭐지? 우리 그거 최근에 그 뭐지? 그거 찍었을 때 그거 회사에서 그거 그림 그리는 소정이가 소정이가 멤버들한테 부탁했대. 제발,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제발 나 아니, 정상적인 좀 잠깐만, 그거 그림. 나갔나? 나갔어, 아, 나갔어. 나갔어. 아니, 우리가 이제 소정이를 다 그리는데, 우리가 막 머리를 다 이렇게 산발로 그린 거야. 우리 맞추지도 않았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소정이 그릴 때 이렇게 삼각김밥을 그려서, 소정이 진지하게, 아, 잠깐만. 근데, 나 머리 그렇게 안 그려주면 안 돼? 근데 우리가 그 듣겠어, 그 말을? 어? 하고 삼각김밥으로 그렸지. 너무 그러니까 소정 언니의 특징이잖아 맞아, 너무. 맞아. 아, 근데 머리숱 많은 거 좋은 거야. 나 지금 부러워. 아니 근데 소정 언니가 그렇게 진지하게 부탁해 주는 게 너무 그니까 귀여웠어. 너무 웃겼어. 진짜 멤버들 나 진짜 부탁할 게 있는데 아니, 진짜 좀 이쁘게 좀 그려주면 아, 안 진짜 나 될까? 똑같이 했었어. 아, 잠깐만. 나할말 있어. 나 머리 그렇게 안 그리면 안 돼? 근데 우리가 그걸 듣겠냐고. 그걸 듣겠어? 안 우리가 됐지. 그거 더 박장대소 하면서 더 삼각형으로 그렸어. 더 심하게 그렸어요 그 그러니까. 뒤로. 아, 근데 좋은 거야. 머리숱 많은 거 얼마나 좋은 그래. 건데. 드라이도 잘 먹고. 좋은 거야. 그날 진짜 우주가 고생했지. 우리가 바야바. 게임을 맞아, 바야바. 맞아.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듣겠냐고 안 듣지. 우리가 어떻게 듣겠어. 그 놀래는 거 얼마나 재밌는데. 웃겼지. 여기 각도 괜찮다. 조명, 분위기, 공기, 습도, 온도 너무 괜찮네. 오글거려요. 제발 너무 오글거려요. 갈틱 하지 말라면, 그치? 하지 말라면 원래 더 하고 싶잖아. 갈틱폰이 뭐야? 아, 과몰입장 봤어요? 아, 과몰입증. 나도 봤는데, 진짜. 오늘 거에서는 팔씨름하고 액션이가 감독된 아니, 것까지밖에 안 내가 그거 보고 나왔는데. 느낀 게 있어. 그게 이제 저희 더블랙 나오기 전이고 더블랙 준비할 아, 맞아, 때잖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네 명만 얼굴이 네 명만 헐쭉해. 약간 이렇게 벙져 그 있다, 네 이렇게. 명만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우리 그 다음날에도 더블랙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 얼굴이 기가 쏙 이렇게 없어가지고 우리 네 명만 티가 완전. 나더라고. 더 말라 있더라고, 네 명이. 확실히 여기가 이렇게 뭔가 파여 있고 패여 있더라고. 그러니까. 재밌었어. 아니 맞아. 나 그거 할 때도 얼굴 너무 막 써가지고 후회했잖아, 알지? 언니가. 근데 그런 거 알죠, 여러분? 마이크. 500명 가자, 5,000명 가자, 5,000명! 예! 오늘 제 브이앱 이름은 요즘 마리아예요. 네, 요즘 마리아. 나 떡볶이가 땡겨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마리아에 스타 끊어버렸어요. 관심 받으려고. 이해가 안 돼. 그니까 이 브이앱 제목이 요즘 마리아라고. 말 여기. 이 아니면 말이야? 요즘 나 마리아. 이렇게. 요즘 마리아. 아 혼도 빠져 있었어, 맞아. 그게 텐션이 높은 게 아니라 약간 억텐이야. 맞아. 뭐 보시는 거야? 좋은데? 좋네. 나 약간 좀 톡톡할 요즘은 거라 로봇 그래가지고. 시대, 로봇 시대. 띠디디디, 띠디디디. 네네네네. 제목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요. 웜톤, 쿨톤?
근데 우리 이게, 둘은 쿨톤 아니야? 저희 둘다 약간 쿨톤 느낌이 있어요. 저는 웜톤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설아 언니랑 저랑 둘이 공통점을 항상 얘기할 때 우리들은 블랙이 잘 어울린다. 맞아, 맞아. 헤어 컬러 우리들은 블랙을 하잖아? 약간 얼굴이 살아. 이런 맞아, 얘기 맞아. 했었어. 화이트 아닌 블랙으로 가야 맞아. 돼. 우리도 화려한 것보다는 좀 아, 그렇게 가야 돼. 화려하되 뭔가 단순해야 돼. 뭔가 좀 그렇게 해야 돼. 맞아, 쿨톤 느낌이 있어. 5천 넘었다! 우리 5천 넘은 김에 뭐 할까? 하트 하나 하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호박고구마 연기 너무 잘해서 나 그거 너무 쑥스러웠어. 긁었지. 아까 말했지만 그런 상태여가지고 그게 더 나 그거 재밌어. 너무 수치스러웠어, 진짜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튼, 그랬어. 좀 지치신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너무 우리 열심히 하고 되게 왔어. 지금 브이앱 출연 한 10분도 안 넘은 것 같은데 되게 지치신 것 아, 네, 같아요. 오늘 유산소 1시간 반에. 저는 필라테스 아, 하면서 진짜 진짜 은수가 더 열심히 대단하다고 했어. 느낀 게 나는 그 1시간도 너무 힘든데 얘는 막 맨날 운동 엄청 열심히 하니까. 박수맨 웜입니다, 여러분. 안 봐도 웜이에요, 걔는. 근데 계속 쿨톤 하고 싶어 하는데 걔는 웜이야. 근데 우리 멤버들 막 웜쿨톤으로 항상 토론 열려. 아니야, 맞아. 너는 봄 웜이고 너는 봄쿨이야. 약간 맞아, 맞아. 연정인데 이거 맞아? 연정 이러는 거 얘기 많이 해. 맞아. 나는 웜이야. 아니야, 나 쿨이야. 맞아, 그래서. 맞아. 힘들었겠다. 지치신 거, 그러니까 은서 좀 지쳤네요. 네,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이런 거 하고 나면 약간 하루가 되게 보람차. 맞아, 나도 그 기분에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시작할 때랑 끝날 때 몸이 다르잖아. 그걸 시작할 때 쌤한테 약간 좀 오늘은 좀 살살 부탁드리고 싶은데 끝났을 때는 감사합니다, 쌤. 맞아. 오늘도 저를 살리셨습니다. 아, 근데 내일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아니, 루다가 나빵뭐 좋아하는지 물어봤대. 그 내가 얘기해줬지. 호떡 좋아한다고 얘기하라고, 우정한테. 은근 단수한 빵을 좋아하면서 그 꾸루떡 있잖아, 알지? 나 꾸루떡 좋아하는 거. 사랑스러운 샤근샤근이라고. 우리는 샤근! 나는 이렇게 했어. 방금 연정에 갔다 오는 줄. 연정이? 섹시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호떡을 하기가 힘들다고? 아니 그 꾸루떡 있잖아 편의점에서 파는 거 그거 말한 건데 호떡 진짜 호떡 말고 그것도 안 좋아한다? 그거는 또 별로야. 공가루 호떡은 좋아해.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한다? 진짜, 진짜 호떡 아니고, 그, 빵 호떡 있잖아요. 그, 후라이팬에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딱 해서 먹을 수 있는 거. 학창시절 꾸루떡 내일 있잖아. 뭐 입을 거예요? 나 아까 아, 루더한테 내일은, 카톡했는데. 근데 내일, 요즘 또 일교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외투도 챙겨가야 될것 같고, 일단, 내일 좀 노동을 많이 할것 같아서, 생각하고 있어요. 잠시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I love you, meet you, I love you. 은서는 무슨 빵 좋아해? 나는 은서 빵 앞빵. 안 좋아하잖아. 앞빵 인정. 제가 앞빵. 아빠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아, 우리 얼마 전에 은서는 아빠. 아버지를 만났는데 정말 거의 은서의 성격과 가치관과 이 유전적인 모든 게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왔다는 걸 제가 깊이 알았고 아버지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제 맞춤이셨어요. 약간 저한테 맞춰주신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버지가 제 텐션에 맞춰주시더라고. 원래 내가 봤을 때는 더 약간 텐션이 높고 그렇게 더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나에게 딱 맞춰주셔가지고 난 너무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 아, 이제서야 얘기해도 되나? 얘기하세요. 어떤 거 나는 뭔데? 뭐에 관한 건데? 아, 그래. 언니랑 나랑 놀다 왔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저희 옛날에. 바닷가에서 바람을 쐬고 왔죠. 우리 둘이 놀고 왔는데 아빠가 데려다 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만나 뵀죠. 그쵸, 그쵸. 그때 정말 인생에 되게 명언을 많이 남겨주셨고, 제가 또 그거를 여행 내내 되새기면서 맞아. 정말 많은 제 성장에 도움이 됐죠. 맞아요. 됐지, 됐지. 여행 갔다 오고 굉장히 좋았어요. 여행이라고까지는 조금 그렇고, 그냥 바람을 쐈다라고 할게요. 은근 놀다 온거티 냈어요, 여러분들한테. 맞아, 우리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우리 투샷도 은근 보여주고, 우리 은근 보여줬어. 맞아, 맞아. 텐트는 살짝 도와주자. 근데 나도 그건 설치 안 해봤어.
그거 아니야? 던지면 열리는 거 그건 원터치인데 그거는 거의 사이즈가 조금 작다 들었어. 근데 그런 데서는 또 옹기종기 있는 맛이죠. 맞아요. 아버지가 스윗하셔서 은서가 스윗한 것 같아요. 진짜 스윗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젠틀하셔가지고. My father, gentleman. 은서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난 얼굴. 짬뽕. 얼굴. 아, 얼굴? 얼굴은 완벽히 아빠. 아빠. 아빠 닮은 것 아니, 같아. 근데 솔직히, 그 옛날에 언니 우리 오프라인 막 행사나 뭐 있으면, 잠깐만, 루단이한테 전화 받네. 아니, 얘기하고 있어. 전화 좀 전화 할게요. 통화하고 오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잠깐만. 헤헷. 외톨이가 되었다. 나 1시간이나 했네. 텐트 못 만들면 그냥 집 오는 거야? 집 오는 거지, 그냥. 난 그건 줄 알았어. 탁 던지면 탁 하고 열리는. 그래도 5,444분이나 와주셨다. 루다가 루다 최초 내 방에 왔다. 근데 루다 이거 조심해줘. 이거 건들면. 안녕하세요. 예! 텐션이 반 떨어졌다고? 내가 잠깐 나갔다 와가지고. 아니 내가 너 나간 다음에 외톨이 저기 나는 될것 같아. 외톨이 문을 닫고, 이거 맞나? 뭐야 그게? 미안합니다. 외톨이 있잖아, 그. 외톨이 노래 뭐였지? 상처를 이거 솔직히 소정 언니가 제일 잘해. 상처를 사랑해줄 사람 어디 없나? 엄마, 난, 다른 다른 애가 애가 없나? 없나? 사랑도, 사랑도 너무나도 사랑도 겁나. 사랑도 난, 드레스 코드 내일 따뜻함. 내일 내가 단언컨대 예상 한번 해보면 언니 비명 한 5번 지른다. 왜? 벌레, 그리고 뭘 도와주려다가 떨어뜨려서, 그리고 뭘 하려다가 미끄덩거려서.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근데 나는 정말 똑부러지게 잘할 수 있어. 야무지게 물도 챙겨 먹네? 얹혔어, 바로 거의 무슨 통해봐. 옹달샘이야, 여기가? 물만 먹고 가지요. 물만 먹고 얹혔어. 가지요. 바지도, 아니, 우정분들이 그때 저한테 묻혔어. 바지를 신경 써달라고 했는데, 제가 바지는 좀 괜찮은 걸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잠깐 르던이라 해야 그래요. 돼서 안녕. 루다랑 할 말이 있어가지고 잠깐 보내도록 할게요. 벌레는 많겠지. 근데 괜찮아. 내가 혼자가 아니잖아. 벌레를. 근덕이도 잡아줄게. 근덕이가도 소환줘. 벌레 잘 잡아가지고. 쌍둥이라고요? 근력 2시간 걸린다고요? 텐트 치는데? 루다가 바로 우리 숙소 오자마자 물을 먹네. 거의 옹달샘이네. 그래? 청바지 불편할까? 그러면은 추리닝 입을까? 추리닝 입어야겠다. 전기파리채 가져가. 너 전기파리채 없어. 근데 가을인데 뭐 많을까? 벌레가 추운데? 여름도 아니고. 맞아, 편하게 최고야. 그리고 솔직히 쉬러 가는 건데 그냥 편하게 우리끼리. 숙소에 은서랑 다영이랑 루다. 내일 설아 바지로 통일하자고. 안 빌려드려요. 제가 아끼는 거거든요. 검도 바지가 따뜻할 듯. 나 검도 바지가 겨울에 왜 입냐면 그 속에 레깅스 입거든. 추워가지고. 검도 바지가 겨울에 그래서 편해요. 아, 나 요즘에 모기 너무 많아가지고 모기 새벽에 진짜 오버 안 하고 한 30마리 잡았어요. 집에 방충망에 뚫렸는데 입술새 어디 갔어, 근데? 우와! 시청자 수가 5,644명이네? 대박이다. 오, 점점 올라가. 뭐야. 내가 쳐다보니까 막 올라가. 대박.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몇 시인데? 7시구나. 시간이 애매한데. 반딧불이 많다고? 나 반딧불이 한 번도 못 봤는데. 설아 강남룩대? 강남룩대 바지 없을걸? 버렸을걸? 진짜 30마리 잡았어. 잠 새벽에 몇 번이나 깼어. 6,000명 될것 같아요. 내가 또 쳐다보니까 올라가. 대박. 이 시간이 딱 좋다고? 밥 먹고 보러 왔다고? 밥 맛있게 먹었어요? 와, 카키색 바지 생각난다.
아니, 핑크색 티셔츠는 안 버렸어요. 그건 이쁜 거야.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야. 입술색이 없어졌어, 어떡해? 괜찮아.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구나. 캠핑 준비? 근데 캠핑 준비가 따로 뭐가 필요할까? 나 몸뚱아리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더 필요하나? 그 반팔 이쁘지? 그래, 뭘좀 아시는 분이네. 부기업 데일 이쁜 짧은 반바지가 뭐야? 그게 뭐야? 무슨 바지지, 그게? 그러니까 짐이 많다고?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 불멍해야지, 해야지. 불멍해야지.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싶다. 모기향? 모기향 챙겨가야겠다. 내일 바뀌었어요. 근데 저분 계속 아까부터 저 말만 쓰시는 것 같은데. 저 내일 했습니다. 옥돌 내일입니다. 비 오는 날 했어요. 그죠? 몸만 가는 거 아니야? 뭐더 준비해야 돼? 어떤 거 준비해야 돼? 찾아봐야 되나? 삼겹살 구워 먹자. 마시멜로 구워 먹고 싶어. 은사한테 마시멜로 구워 달라 할 거야. 옥돌 네일. 옥돌색 네일. 오, 6,000명 되겠다. 루다도 야무져가지고 잘할 거예요, 아마. 그래, 하룬데. 가사 램프? 가사 램프 있으면 좋을 텐데. 다영이 통해서 우주소녀를 알게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되게 많구나. 지금 이제 퇴근하시거나 뭐, 일 보고 집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구나. 자고 오나? 우리 자고 오나? 나 정확히 그 계획을 안 들어가지고, 뭐 자고 와도 되고, 안 자고 와도 되고. 필카 사진. 맞아, 필카 사진 많이 찍어야겠다. 고마워. 나 까먹을 뻔했어. 왜냐면 내가 지금 필름을 못 맡기고 있거든요. 36장이 돼야 맡기는데, 열몇 장에서 계속 멈춰 있어가지고. 인터페이스. 아, 내가 작업실 공개했는데 그 인터페이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진짜 5년 전에 진짜로 제일 싼 걸로 산 건데. 인스타에 많이 올려달라고? 알겠습니다. 많이 찍어줘. 알겠어요. 예쁜 사진 제가 많이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리고 그 편집하는 거 내가 몇 가지 진짜 알고 싶은 기술이 있는데 그걸 내가 우쭈한테 하루 날 잡아서 배우려고. 일단 내가 해보고 싶은 기술이 뭐냐면 그 약간 이렇게 그 카메라 녹화되는 필터? 녹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불 있고 이렇게 렉 돌아가는 것처럼 해서 그런 필터를 씌우는 거랑 그리고 글자 그 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 게 하는 거랑 그리고 맑은 고딕 말고 다른 것도 써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다운을 받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맞아 내가 어제 자기 전에 찾아봤거든 인트로도 만들고 싶은 거야 설아야 날들 인트로 그래가지고 그 인트로도 좀 만들어보고 싶고 할게 많아 너무 파컷? 6,000명 됐네 감사합니다 그거 효과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유튜브 너튜브를 많이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난 너튜브를 봐도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진짜 기계치여가지고 이름 교체 설아야 될 원래는
설화의 날들이 풀네임이고, 설날,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 귀엽잖아, 설날. 설날에는 뭔가 기분도 좋고, 뭔가 따뜻한 날이니까. 내 따뜻한 일상만 모았다 해가지고 설날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설날이라는 이벤트 날이 있으니까, 그거랑 뭔가 겹칠 것 같아가지고, 설날, 설날들. 이렇게 설화의 날들. 그리고 내가 봤는데 나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카페에서 편집하는 거.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카페에서 멋있게 편집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마음속으로 저는 이제 직장인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뭔가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 다음엔 카페 가서 편집을 하는 거야. 일단 핸드폰에 있는 거를 다 옮겨야지, 빨리. 설날 귀엽죠? 설날에는 기분 좋고 따뜻한 날이니까. 알지? 뭔지 알지? 카페에서. 아까도 지나가면서 보는데 진짜 너무 멋있는 거야. 막그펜 들고 하고 딱 편집하고 계시고서.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거 안마에서 마감을 치이는 거야. 그게 멋있는 거지. 어쨌든 마감을 준비하시는 거잖아.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니까. 저 보면 인사해도 되죠? 당연하죠. 설날이. 구글 드라이브. 뭔 느낌인지 알겠지? 재밌을 것 같아. 재미로 편집해.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 그런가? 몰라, 내 눈에는 정말 멋있어 보였어. 그냥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카페에서 그렇게 뭔가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설날이. 떡볶이 한 3, 4개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 무지다, 무지다. 헤드폰 써줘야 된다고. 아, 헤드폰은 살짝 부끄러운 것 같아. 내 헤드폰 이만하거든? 이만한 거 쓰고. 합주하러 가는구나. 화이팅! 화이팅! 저도 열심히 편집을 해서. 근데 이번에 일상 브이로그 찍는 게다내 얼굴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 이게 막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찍고 이런 거여가지고, 그냥 내 시선이 담긴 게 많지, 내가 막상 많이 안 나와가지고, 좀 고민이에요. 좀 시간을 두고 내 얼굴이 많이 나오는 장면을 넣어가지고 올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편하게, 뭐, 이게 뭐,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우정분들이랑 소통하려고 준비하는 거니까 제가 좀 완성도를 높게 해서 할게요. 얼굴이 많이 나왔으면, 그러니까 우정분들이 보시기에 얼굴이 많이 나오는 거가 더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내 얼굴이 안 나와. 막 김치볶음밥 만드는 거 나왔는데 김치볶음밥만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내 시선만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쇼파에 누워서 TV 보면서 다 바나나 먹는 거를 내가 또내 얼굴을 찍었는데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도저히 못 올리겠더라고, 그거는. 진짜로. 뭐든 좋다고? 윤나랑 놀아주는 것도 찍고 싶은데, 윤나 얼굴이 나오는 게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윤나가 나중에 커서 뭐라 하면 어떡해? 지금 못 모르고 찍었다가. 이모, 나 진짜 미안한데 이거 지워주면 안 돼? 아, 나 진짜 애들한테 놀림 당한단 말이야.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입술이 왜 이렇게 텄지? 아. 그러니까 일반인이니까 윤나는. 나도 그거를 찍고 싶은데. 윤나랑 나랑 노는 게 진짜 재밌거든요. 약간 진짜 너무 재밌거든. 상황극. 양동이 산책 브이로그도 찍었죠. 내가 엄마 나 이거 브이로그에 올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좀 찍어줘 해서 찍었다. 엄마가 찍은 거 봤다.
진짜 말도 못해. 진짜 무슨 막 사람을 거의 한 3등신으로 찍어놓은 거야. 진짜로. 내가 분명 상반신만 찍으라 했거든? 엄마가 전신 다 찍었는데 진짜로 3등신을 만들어 놓은 거야. 나는 슈퍼마리오인 줄 알았잖아. 내 체형이.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양이 이렇게 산책시키다가 그 다른 강아지 만난, 그러니까 딱 찍고 있었는데 다른 강아지가 이제 산책하다가 양이한테 다가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냄새 맡는 거, 되게 훈훈하다 이 장면 했는데 갑자기 그게 앙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 이러면서 양이랑 나 어머 이러면서 바로 꺼버리고.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일상 속에서 찍는 게나 깜짝 놀랐잖아. 엄마가 찍어준 거뭐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로. 내가 일부러 바지 약간 좀 무릎이 나온 추리닝이어가지고 엄마 상반신만 찍어줘야 돼. 엄마가 전신을 찍었는데 슈퍼마리오처럼 3등신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갑작이죠? 오늘 1시간 16분 정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 6,447명분이나 보고 계셔가지고, 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짜. 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그게 자주 키도록 할게요. 바로 사람이 빠지고 있어. 와. 여튼, 방송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러니까, 나 너무 길게 했어. 나 이제 씻고 할거 엄청 많아. 내가 자주 킬게요. 오늘 제가 모자를 안 쓰고 싶었는데 쓴 것도 너무 미안하고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브이앱 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 좋은 저녁 밤 되세요. 갑자기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 뭐 가려고 했어. 근데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나 지금 이불에는 떡볶이 막 흘리고 견과류 부시럭이 이불에 다 있고 그래 지금. 나 씻고 방 정리하고 이제 내일 캠핑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고마워요. 오늘 떡볶이 먹방을 봐줘서 고맙고 6,000명 넘는 분이 봐주셨다는 게 너무 대만족스럽습니다. 안녕. 좋은 밤 돼요. 저녁 안 드신 분 있으면 빨리 챙겨 드시고요. 알겠죠? 안녕. 캠핑 잘할게. 옷 따뜻하게 잘 입을게. 안녕. 종료.